네, 아홉 번째 주제는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이고 이번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그 내용을 간단히 볼게요. 보시면 버터가 있습니다. All types에 써 있고 All type의 모든 종류의 버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터는 가격이 있어요. 달러 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은 저렴한 것이고,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 중간, 세 개가 있으면 비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왼쪽은 피싱도 있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시면 뭐 스폴팅도 있고 세일링도 있어요. 보트의 종류입니다. 해서 우리가 모든 타입의 보트에서 모든 가격대를 다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고 특정한 종류의 보트에서 가격대도 특정한 보트만 우리가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것만 보겠다. 혹은 저렴한 것과 중간 것까지, 예, 중간 정도의 가격, 스폴팅 중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타입이잖아요. 타입의 경우에는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고, 가격의 경우에는 세 종류의 가격 중에서 임의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선택할 수도 있고, 뭐그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금책입니다. 금책에서 어떤 솔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솔팅이 아니죠. 이거 필터링, 말 그대로 필터링입니다. DB.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한번 좀 보자는 거죠. 해서 이번에는 코드는 좀 비교적 단순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없던 죄송합니다. 이전에 없던 게 있어요. 이게 스키마죠. 스키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 스키마에 대응하는 컨텍스트 파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도 하나 있어요. 미그레이션 파일에서 크리에이트 보트 있죠. 요세 가지가 하는 역할은 액토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아직 안 하셨으면 중급 4년차에 프로그래밍 액토라고 하는 교재로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한게 있습니다. 대략 에피소드가 몇 개냐니까 한 5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서 액토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요 강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혹시 그 강의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먼저 미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미그레이션 파일은 뭐2020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파일 이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있고 미그레이션 파일, 그다음에 스키마가 있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스키마가 하는 역할은 이제 뭐 주로 베리데이션 위한 것이고, 미그레이션 파일은 이제 그말 그대로 DB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텍스트 파일은 이제 to get 혹은 뭐 create 혹은 delete DB table or 뭐 필드, 그죠? 필드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할때 하는 게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파일은 보통 복수형으로 표현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츠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츠가 되고, 스키마는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트가 되고, 그죠? 얘는 그게 아니고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에 잠시 본 것처럼 보츠에서 보트 단수형으로 되어 있죠.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건 스키마입니다. 그죠? 스키마이고, 그리고 스키마 내에서 이는 또 보츠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파일 이름은 보트 단수형이고, 그죠? 그 속에 있는 스키마는 보츠 복수형이고, 약속이에요. 이대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어디 있나요? 이 컨텍스트 파일은 파일 이름 자체가 보츠입니다. 복수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보츠죠. 마찬가지 크리에이터 테이블에서 복수형 보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그레이션 파일에는 얘와 스키마에 있는 얘가 같아요. 형식 같죠? 같고, add고 얘는 필드고, 그리고 이 스키마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이렇게 베리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지를 사전에 한번 체크하는 것이 이 스키마 파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파일은 실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전체 목록을 불러오거나, 혹은 특정한 보트만 불러오거나, 혹은 새로운 보트 필드를 만들거나, 혹은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changeset을 불러오거나, delete하거나, changeset을 불러오거나 하는 게, 이 change 보트는 특이한 건데, 이게 왜 있는지,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액토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역할이고, 그래, 지금까지는 DB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DB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필터 라이브라고 하는 걸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템포러리 어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어자인에 있는 필드들 중에서 보츠 필드, 이 보츠 필드만 지정했잖아요. 이 보츠 필드를 참조하는 모든 펑션들은 참조하고 난 다음에 이 보츠 필드의 키 밸류 값 있죠, 밸류. 이 밸류를 이렇게 텅빈 엠프티로 치환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쓰고 난 다음에는 텅 비워놔라는 거죠. 비우라는 거죠. 왜 비우느냐니까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게 템포러리 어자인의 역할입니다. 자, 렌더 펑션을 볼까요? 렌더 펑션 들어서 보시면은 요렇게 이 부분이 스테이틱의 제로이고 이 부분이 다이나믹의 제로입니다. 근데 다이나믹의 제로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재밌어요. 뭐 재밌느냐니까 지금까지는 이 다이나믹 필드가 주로 variable, 어자인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그냥 하나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죠? 이걸 펑션 variable이라고 그래요. 펑션 variable입니다. 펑션 자체가 variable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펑션 또한 재밌는 것이 그것의 아규먼트 역시도 펑션입니다. 그죠? Option Shuffle Selec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펑션이 아니라 피닉스가 제공하는 펑션입니다. 그리고 Type Option, 이 펑션은 우리가 지금 정의한 펑션이에요. Type Option 이겁니다. Type Option 어디 있나? 여기 있죠? List. 하나의 리스트죠. 이 리스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AddType. AddType 이거는 뭐예요? 애타입은 어자인에 있는, 이 어자인이죠? 어자인에 있는 필드 중에서 타입 필드를 말하는 얘입니다. 얘. 그죠? 얘의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는 게 어떤 데이터인지는, 여러분들, 난 열어보시면 돼요. 피닉스에서, 이 있잖아요. 리플레이에서, 리스판스에 들어와서, 리스판스, 할트피시군요. 다시 한번 리로드 하겠습니다. 릴로드해서 CSRF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토큰에서 여기 보시면은 리스판스 렌더드 2번 2번에 있는 0번입니다. 그죠? 지금 굉장히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리스트가 얘고, 그죠? 이 리스트 속에 하나의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 0, 1, 2가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리스트가 있죠. 2번. 그죠? 2번 얘도 리스트란 말이에요. 지금 투플로 되어 있죠. 투플이고. 그죠? 요 투플인데, 이 투플이 보시면은 이렇게 0, 1, 2, 3 있고, 요 1번 들어가면 또 이렇게 1번 그 자체도 다이나믹과 스테이틱 들어가 있고, 다이나믹은 요런 형식이고, 굉장히 지금 좀 복잡하게 보이죠. 복잡해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빨간 부분. 이 빨간 글자가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짚으면 다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찾아가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다 확인을 하겠어요. 이렇게 어쨌거나 펑션을, 이용을 해서 variable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이한 10, 몇 분인가요? 18분짜리 이 영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실제 코딩을 진행을 쭉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결과물만 보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도출된 과정들을 지금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따라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 배우실 수가 있고 또 많은 의문들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의문들이 또 해소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영상 굉장히 좋으니까 반드시 한번 여기서 이 나레이션, 강사가 나레이션 하는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이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먼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 부분 price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price checkbox 호출하고 있고, 그죠? 컴프레션입니다. 프라이스 체크박스는 밑에 있습니다. 체크박스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프라이스 체크박스 얘도 펑션이잖아요. 펑션인데 이번에 이 펑션이 리턴하는 것은 보시면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별도의 어자인에서 또 이렇게 하나의 어떤 LEX 모듈을 구성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듈 LEX
이게 전체가 LEX잖아요. 이만큼이 LEX 속에 여기까지죠. 속에 또 다른 LEX가 또 들어가고 있죠. 그죠? 요것을 우리가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라이브 컴포넌트 7번 요거예요. 요 라이브 컴포넌트는 별도의 또 주제가 있으니까 라이브 컴포넌트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컴포넌트가 또한 다른 컴포넌트를 가질 수가 있고 포함할 수가 있고 포함된 컴포넌트 역시 또 다른 컴포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구성하고 똑같아요. 영어가 뭐 복문 있고 중문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I like to 뭐 travel I hope라고 그럴까요? I hope to travel abroad.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주어고 동사고 그리고 동사의 보충어. 기존 문법에서는 소위 목적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적으로서 또 다른 또 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절이죠. 전체도 주어 동사로 그리고 보충으로 되어 있고 이건 역시도 어떻게 되나요? To travel abroad라고 하는 것도 주어가 이만큼만 빼서 보면은 I will travel abroad라고 하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서 또 다른 것이 문장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라이브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컴포넌트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있고 이 전체 L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렌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속에 특정한 부분이 또다시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컴포넌트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이정민의 바탕과 동일합니다. 또한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니까 재밌느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자인에서 소켓에 어자인을 담아서 그죠? 담긴 어자인이 랜드에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프레스 체크박스도 뭔가 어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이 어자인에 있는 것을 이렇게 at price, at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자인은 소켓 어자인이 아닙니다. 그죠? 더 어자인 알아 할까요? defined by us. 우리가 define한 거예요. 정의한 어자인입니다. Not socket 어자인. 그리고 얘 메뉴에 있는 이 어자인, 얘는 socket 어자인이에요. 얘는 socket 어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어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쓰는 것이 바로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걸 우리가 어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죠. price라는 게 있고 checked price in 뭐 price라는 키 밸류가 있는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두 번째 두 번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가 하나입니다. 전체가 하나이고 이게 뭐예요? 키워드 리스트예요. 키워드 리스트. 키워드 리스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이렇게 펑션의 아규먼트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의 키워드 리스트가 지금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앵글드 브라켓.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마치 두 개의 아규먼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두 개의 아규먼트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아규먼트가 어떻게 이렇게 콜론 플레이스 콜론 플레이스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아니잖아요. 이건 키워드 리스트입니다. 키워드 리스트에서 앵글드 브라켓은 생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여기 이런 결과 코드들이 쭉 나와 있는 이 코드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여기 있는 이걸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여기는 이 강좌라고 해야 되나요? 18분짜리잖아요. 이건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서 지금 이 코딩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줘요. 이 코딩하는 과정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대로 한번 재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강좌예요.